한국투자은행이 투자를 집행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짓을 각각이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서드 파티의 도움이 있을 수 있어요. 서드 파티 도움이 있고 이제 D앱인데 이게 디센트럴라이즈드 앱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뱅크 자체에서도 도움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수들이 스탁과 데트, 딜리버티브 등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단계가 첫 번째는 이 각각의 디파짓을 세 가지 클래스로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그죠? 두 번째는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 세 번째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요거 비중은 지수들 각각이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파이 밸런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디파짓, 내가 만약에 잔고가 100립이 있다. 그 100립 중에서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에다가 얼마를 투자하고 미들과 하이 리스크 각각이 얼마를 배정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클래스 A 같은 경우에는 아주 로우 리스크이고 리턴도 로우한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US 미국 채죠. 미국 재무성이 발행한 채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아주 위험도 굉장히 낮고 미국 재무성이 부도날 위험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투자 자산이죠. 그죠? 그런데다가 투자할 것 대신에 그만큼 이자율도 낮습니다. 배정을 하고 두 번째는 중간 정도의 위험과 중간 정도의 리턴입니다. 예를 들어서 ABC 코퍼레이션 우리 다음 섹션에서 다룰 건데 ABC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 기반의 어떤 기업들 굉장히 많은 기업들 전 세계적으로 최소 2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가 구성이 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그 기업들의 주식과 채권으로서 풀을 만드는 거예요.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죠. 분산시켜서 그 2만 개 기업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2만 개 기업의 평균 수익률이 바로 이 클래스 B의 투자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그죠? 당연히 재무성 채권보다는 위험도가 높겠지만 당연히 이자율도 더 이자란다. 수익도 훨씬 더 높겠죠. 이거보다는 그죠? 자, 세 번째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요거는 각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BC 코퍼레이션 여러 가지 약 2만 개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뭐 오픈에시 기반의 어떤 뭐 물류 기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물류 기업을 하나 딱 찍어서 그 기업의 주식에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투자자의 판단이죠. 그러니까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서 수익률이 아주 높을 수도 있지만은 실패율도 굉장히 클 수도 있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이 중에서 이제 각각의 지수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양한 알고리즘이 등장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머신러닝 쪽이 여기 적용이 됩니다.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해서 몇 개의 기업만 찍어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거죠. 근데 그런 알고리즘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양하게 나오는 알고리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각각의 지설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어쨌거나 이제 자유시장 경쟁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드 앱이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에 들어오는 한 가지 방식의 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섹션에서 다룰 D앱이라고 합니다. D앱 can be integrated to 오픈에시 플랫폼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제3자 The Third Party Application이라는 거죠. 어떤 걸 선택할지도 역시 투자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P를 그러니까 이게 한수풀이라고 하는 것이 무인은행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주주가 있는 기업이잖아요. 주주가 있는 기업이니까 수익을 창출해야 되겠죠. 그죠? 그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 높은 투자 수익을 올린 지설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그죠? 가장 일반적인 형식이죠. 요거는 뭐 가장 전통적인 기업 경영 방식입니다. 비행기가 지나간 소리인가요? 자, 그리고 이러한 P들이 나중에
셰어홀더들에게 디스트리뷰트될 수 있는 오퍼레이팅 인컴이 되는 거죠. 그죠? 경상이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 다음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어떤 투자자들은 상당히 성공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투자자들은 상당히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C에 투자한 사람들 사이에 나누는 거예요. 저기 뭐라 그러나 많은 이익을 본 사람들의 이익을 일부 떼서 많은 손해를 본 사람들에게 일부 보전해 주게 됩니다. 그 보전해 주는 것이 요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손해를 본 사람들도 거의 뭐 집안이 망할 정도로 망하지는 않게끔 안전장치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요거겠죠. 스테퍼. 어떤 투자 자산에 투자할지를 일단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서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 솔루션을 제시하면 지설들이 그 중에서 특정한 솔루션을 선택을 하고 그 솔루션을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 중에서 일부를 바로 이 DApp, 그러한 솔루션을 제작한 제3자, 서드파티에게 수수료를 제공하는 거죠. 그런 방식이 일종의 오픈에이지 플랫폼이 말 그대로 플랫폼으로서 역할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